GHK 슈타이어 AUG 단창에 비비립이 무지막지하게 깨져나가거든요. 이게 절단다고 난리나요. 왜 부러질까요? 자꾸 걸리는 거 아닐까요? 노리세이?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탄을 넣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아, 빠져나올 때 계속 빠져나올 때 이제 제껴지는 거예요. 너무 세니까 이게 사실 M4나 AK도 장난 아니거든요. 이게 이렇게나 세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제 한번 이거 해볼게. 이거 압력 게이지 몇에 들어가는지 0에서 시작. 거의 킬로그램 수로 1, 2, 3kg 정도가 걸렸어요 지금. 근데 비비탄이 좀 상태가 별로 안 좋다. 몇 킬로에 들어가는지 한번 거의 10kg예요, 10kg. 아무튼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게 쉽게 들어가야 되는데 손으로 넣을 수도 없고 빠질 수도 없고 이거 막 글록이거든요, 가드 탄창. 네. 그냥 손으로도 쑥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네. 빠지고 손으로 그냥 쉽게 넣을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센 거예요. 그러니까 깨질 수밖에 없겠네요. 이게 벌어지면서 쪼개지고 깨지고. 그래서 이거 그냥 쓰면 안 돼. 이거 이쪽으로 오면 그래서 이제 잘해야 돼. 이거 너무 흘러가면 이제는 네. 허당되고. 그나마 아까보단 좀 낫기는 해요. 됐다. 몇 번 하니까 이렇게 갈아줘야 돼. 정교하게요. 이게 막 이게 귀찮다고 한 번에 많이 하시지 말고 여러 번 해야 돼. 그러니까 네. 막 심지어 아까 탄이 깎이면서 들어가더라고 심지어. 지금도 힘들어. 또 너무 느슨하면 아 됐다. 너무 느슨하면 이제 안 좋거든요. 또. 딱 그 적정 이제 적절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다음에 칼로 잘 되는 칼로 좀 약간 못다기들을 해 이발이도 제거를 해주시고 이제 딱 마루이 MWS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딱 내가 한 번씩 손으로 넣거든요. MWS.
한 2kg 정도에 들어가는 게 압력. 아, 됐다. 살짝 조립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게 이제 분해해놓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렇게구나. 아, 예. 아, 이거 걸어야지 또 여기를. 잠깐만요. 고무를. 고무를 먼저 넣어야 되나? 분해해놓은 지가 꽤 돼가지고요. 고무를 먼저 넣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핀. 조립이 됐죠? 네. 훨씬 잘 들어가요. 한 마루의 MWS 정도. 네. 하나 더 조립해 보겠습니다. 문제 같은 게 두 개여가지고. 하나 이제 했으니까 하나는 이제 쉽겠네요. 자, 그리고 고무는 박혀 있으니까 비비립을 사면 고무가 하나 더 들어 있거든요. 이쪽 잘 걸어져 가지고 고무를. 상태에서 때리면 핀이 안 빠지고 더 잘 들어가겠죠? 한 손이 자유로워지니까. 네. 이게 바로 인간 지능인데. 학습 효과? 잡으면서 쉽죠? 네. 예. 이렇게 해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탄도 잘 들어가고 손으로 도차려 그냥 이제.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팬 틀어왔습니다.